어제 인천, 경기 등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 재난 문자가 처음 발송됐지만 미세먼지 대비 아직 제도적으로 갈 길이 멉니다. 미세먼지는 법 규정에 재난으로 포함돼 있지도 않습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경보 수준의 미세먼지를 기록한 경기와 인천에 재난 문자가 처음으로 발송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답답함은 여전합니다. 미세먼지가 있다 이 정도만 말해주셔서 실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서울에 있는 경기 주민에게 문자가 오는가 하면 같은 집에서도 받는 사람이 들쑥날쑥했습니다. 집에 저랑 형이랑 어머니랑 셋이 있었는데요. 형한테만 문자가 왔어요. 미세먼지 재난 문자는 주민이 지자체에 개별 신청을 해야만 경보와 주의보 둘 다 정보를 제공받고 신청을 안 하면 경보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경보는 미세먼지가 세제곱미터당 300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는 세제곱미터당 180마이크로그램이 2시간 이상 지속되는 상태. 대기오염이 최악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대부분 주민들은 공기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 겁니다. 특히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노약자층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핸드폰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인터넷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보가 좀... 구멍은 법 규정에도 있습니다. 태풍, 홍수, 지진, 심지어 소행성과의 충돌도 자연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미세먼지는 아예 없습니다. 미세먼지를 새로운 재난으로 대처하는 인식 전환부터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